할렐루야. 우리 중고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저도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 이거 왜왜왜 왜? 이게 편해요. 저거 없어. 아 추워요? 추워요. 나 왜 이렇게 덥지? 안 넘어가. 다만 그치. 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역시 자, 우리 그 팔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깍지 느끼고 목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자 팔도 한번 이렇게 털어주고 점프를 한번 짜자. 몸이 가벼워요. 네? 자, 일단 가벼워야지 찬양도 경직되면 일단 그 예배가 딱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일단 몸이 가벼워요. 자, 연수도 집에 갈 거야? 가방 벗고. 집에 갈 거 아니지? 자,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게 마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몸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찬양으로 열 텐데 우리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 안 뜨는데 혹시 네. 앞에 화면이 네, 제가 자 한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내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예배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축제를 선포하고 전쟁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대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그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또 이 전도에 대한 주제인데 함께 찬양도 그 전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 혹시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 알아요? 네. 어른들만 지금 딱 그 들리는 게 되게 나이 든 그 어른분들이었는데 아마 전사님도 되게 어릴 때 했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막 난 예수가 좋다 되게 옛날 찬양이에요. 근데 조금 요즘 스타일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찬양 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이 예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높고 난 예수가 높아오 열방 중에 이 마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언어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온전하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집중하고 떠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하나님 찬양되어 와홉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6월 3일에 하늘다리 축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편견 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할 때 단지 교회에 와서 같이 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들을 수 있는 유대이스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혼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대이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